안녕하세요. 대정읍 도시재생활동가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대정읍 문화체험 공간인 대정몽생이센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공식 계정 대정몽생이센터는 대정에 위치한 주민들이 운영할 공동체 미디어 마을 방송국이 들어갈 거점시설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하나인 대정몽생이센터는 마을 주민들의 소소한 삶과 동네 이야기, 상점들, 시장 등 대정 마을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년 10월에는 하모삼리사무소로 리모델링되며 서귀포시 제2호 다함께 돌봄센터도 개소될 예정이라고 해요.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공식 계정 몽생이센터는 세 가지 문화체험 공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미디어 체험과 마을 방송 공간으로 어린이 유튜브 방송국 체험, 마을 주민들을 위한 방송국 운영, 그리고 대정 및 제주 지역 특산품 홍보 및 마케팅을 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시설 사업으로 대정 지역 주민을 위한 스크린 축구, 야구 투수 체험시설, 추억의 오락실, 체육시설 체험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문화와 체육 활동을 돕게 됩니다. 세 번째, 아이돌봄 시설과 주민들을 위한 카페예요. 최근 대정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아이돌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을 위한 시간대별 돌봄 시설과 주민들의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대정몽생이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슬포를 만드는 것이 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대정읍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영상은 네이버 클로바 AI 더빙으로 제작되었어요. 유튜브 영상 제작과 체험을 하고 싶으신 주민분들께서는 대정몽생이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정몽생이TV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